여러분 보면 이 사고도 그렇고 앞서 본 사고도 그렇고 이 사고의 공통점이 있어요. 뭔지 알겠습니까? 사각지대가 있어요. 아. 운전자 입장에서는 볼 수 없는 부분. 오. 예컨대 여기서 조수석 부분 안 보이고요. 그렇죠. 이쪽 부분도 안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회전할 때. 우회전할 때 보면 이쪽만 보기 때문에 이쪽에서 오시는 분들이 안 보여. 안 보일 수밖에 없어. 결국에는 양쪽을 한꺼번에 확인할 수 있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피해자 입장에서는 자기는 정상적으로 파란불에 건너갔는데 그렇죠. 어쨌든 간에 사고를. 당연히 나를 받겠거니 생각하고 뛰어가잖아.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좀 멈추면 사실은 한 번 더 돌릴 수가 있어요. 우회전 사각지대가 있어요. 그래서 네. 우회전 사각지대의 비극이다 이렇게 부르는데 최근 3년간 우회전 교통사고로 사망하거나 부상한 사람들을 통계를 냈는데 보행자, 사망한 보행자가 212명 그리고 부상자가 무려 13,000명입니다. 지금 지난해에도 굉장히 안타까운 사고들 꽤 있었습니다. 경남 창원에서 녹색불에 이제 건너던 아이예요. 11살짜리 초등학생이 우회전 대형 트럭에 치였던 사고들 기억나실 거고요. 25톤 화물차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9살 초등학생을 치어가 사망했던 사고. 다 이게 대형 차량이에요. 대형 트럭이 놀랍게도 우회전하면서 못 보는 거예요, 대형 차량들이. 더 높이 있으니까 안 훨씬 보는구나. 더 크고. 너무 크니까 못 보는 거예요. 게다가 아이는 또 작고. 그렇죠. 비율을 보면 대형 차가 사각지대가 너무 넓어서 사고가 더 많이 나는 것처럼 그렇죠. 보입니다. 큰 대형 차들이 우회전 코너에서 그 횡단보도 지나간 사람을 못 보는 경우가 있어서 차가 워낙 길다 보니까 부딪혀요. 우회전하면서 뒷부분에 맞아요. 부딪히게 돼 있어서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맞아. 특히 우회전할 때는 아 내가 SUV나 트럭을 모시는 분들이라면 더 조심하고 더 서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진짜. 안 보이게 밑에. 네. 네. 근데 이제 궁금한 것이 올해 초에 특히 우회전 교통 법규가 바뀐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야 그렇다면 어떻게 운전을 해야 되는 거냐 이런저런 이제 얘기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이제 7월부터 공표가 됩니다. 이제는 통행 중뿐만 아니라 통행하려고 해도 멈춰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그러한 적용을 더 강화하겠다 이러한 것이라서 일단은 이제 법조문에 나와 있는 대로 우회전을 할 때에는 먼저 일시 정지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시청자분들도 이제 꼭 알아두셔야 될 게 있는데 예를 들면 단속에 걸리면 네.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아니라 많은 시청자분도 궁금한 거거든요. 네네. 얼마예요? 범칙금이. 네, 이게 우회전 법규를 어기게 되면 운전자에게 범칙금 6만 원 그리고 벌점 10점이 부과되게 됩니다. 이 범칙금을 받으면 벌점이 부과돼요. 아. 이 벌점을 받으면 보험개발원에 이게 정보가 넘어갑니다. 아. 그럼 일정 벌점 이상이 누적이 되면 이게 보험료를 올릴 수 있도록 이 자동차 보험 약관에 명시가 돼 있어요. 두 번이나 세 번을 위반하면 보험료가 한 5% 그리고 네 번 이상 위반하면 한 10% 이상 우와. 할증될 수가 있습니다. 네, 무엇보다 운전자들이 이제 횡단보도가 나오면 무조건 일시 정지한 다음에 주변을 살피고 운전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참 중요하겠다는 네. 생각이 듭니다. 네. 회전 교차로에서 이 접촉 사고 나면 뭐 내가 먼저 들어왔다 무슨 소리냐 난 돌고 있었다 직진 차선이 뭐 먼저 아니냐 맞아. 이렇게 해서 정말 큰 싸움에서 더 정체가 심해지거든요. 서로 잘못일 줄 알았는데 이것만큼 정말 100대 0 예. 확실한 결정이 됐습니다. 근데 이전에 왜 그랬냐면 이게 규정이 없었습니다. 회전 교차로 통행 방법 규정이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문제가 계속 됐던 게 사실이에요. 아니 교통법이 없었다는 게 말이 돼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회전 교차로가 최근에는 많이 보이지만 이게 도입된 게 2010년부터예요. 그러니까 얼마 되지 않았고 그렇지만 지금 벌써 한 1,600개 가까이 한 서울 등 전국에 있거든요. 회전 교차로 신호등이 없으니까 차량 정체 해소에 효과적이다. 그래서 이제 도입이 많이 된 상황입니다. 실제 회전 교차로 가보면 이게 일반 교차로보다 꽤나 아주 안전하게 돼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교차로 설치한 이후에 교통사고가 24.7% 정도 줄었다고 하기도 하고요. 다른 차량 이렇게 신경 쓰고 이렇게 가지만 사고는 더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회전 교차로를 많이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법 개정 다 필요 없어요. 그냥 양보하면 맞아. 사고 날 일이 전혀 없어요. 맞아. 회전 교차로에서는 계속 돌 수는 없어요. 예, 계속 돌면 어디로요? 자신 없으면 계속 돌게 돼. 돌다가 언젠가는 나가야 됩니다. 나가는데 회전 교차로가 두 대씩 돌 수 있는 데도 있습니다. 큰 데는 세 대씩 돌 수 있는 데도 있어요. 여기서 돌던 차가 나가려면 어떻게 될까요? 뚫고 나가야 되죠. 그게 힘들어요. 맞아. 가보겠습니다. 정상적으로 돌고 있어요. 쭉 더 돌 거예요. 그런데 이런 아이 참나 아 저건 안 되지 택시 차로 변경할 때는
깜빡이 켜고 한 칸 한 칸 가야 되는데요. 뒤에서 같이 저렇게 치고 나면 피할 수 있나요? 이번 사고도 이 차에 100% 잘못이어야 됩니다. 휘정교철에서는 도우는 차가 우선이다. 기본적으로 도우는 차가 우선이다. 들어오는 차가 도우는 차에게 양보해야 되고 나가는 차도 내 앞에서 도우는 차가 있으면 도우는 차에게 양보해야 된다. 휘정교철은 빙빙 돌아가는 도우는 차가 우선입니다. 내가 급하더라도 오른쪽 차가 안 나가면 일단 위반하지 말고 한 바퀴 더 돌면 되거든요. 안전하게. 로타리 한번 들어가면 나오는데 6개월 걸린다고. 저 지금 10바퀴째예요. 나갈게요. 정 안 되면 비상등 켜고 손을 내밀어서 이쪽 간다는 거. 나 좀 가게. 네. 나 좀 갈게요. 나 좀 가자. 안 되더라도 한 번 더 돌아요. 그럼요. 더 돌면 얘가 돌면 나도 네. 돌자. 같이 돌자. 맞습니다. 그리고 얘 주위에 있는 차량에게 나 어디로 갈게라고 방향 지시등. 그것만 해줘도 돼요. 해주는 게 진짜 이거 매너일 것 같아요. 네. 네. 진입할 때 좌측 방향등 아니면 진출할 때 우측 방향등 네. 켜주시고 교차로 진입 전에는 속도를 줄여서 서행을 해야 됩니다. 시속 30km 미만으로 해야 되고 회전 차량이 무조건 우선합니다. 양보선에서 대기한 다음에 회전 차량이 다 통행한 후에 가시면 아무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어디서든지 갑자기 어린이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땅에서 갑자기 푹 솟아나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거기 있었어요. 다만 안 보였을 맞아. 뿐이죠. 왜? 불법 주정차 차량들 때문에 신호도 없는 교차로. 아 속상하다 진짜. 아 진짜 너무 속상하다. 신호도 없는 횡단보도 불법 주정차 차량이 안 보여. 그 옆을 지나기 전에 멈췄다가 가볍게 빵빵 빵빵 하면서 그러지 않으면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섰다가 천천히 출발하면서 안전을 확인하십시오. 아 진짜 앞으로는 꼭 저렇게 골목을 갈 때는 신호를 해야 되겠어요. 오른쪽에 유치원이 있어요? 드디어! 다행이다. 정말 큰일 날 뻔했다. 송대현 씨. 아 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보호받는 어린이는 어떤 어린이일까요? 보호자와 함께 있지 않은 어린이. 자 그럼 이번에는 자전거 탄 어린이는 민식이법 해당이 될까요 안 될까요? 해당됩니다. 자전거가 비록 자동차 차로 돼 있지만 됩니다. 어린이기 때문에 네. 어린이가 탔기 때문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뛰는 어린이뿐만 아니라 자전거 탄 어린이까지도 사고 나면 만 12세까지 만 13세 미만이면 민식이법 대상으로 봅니다. 맞아요. 따라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어린이가 어디에 어디서든지 튀어나올 수 있으니까 항상 속도 줄이면서 어린이 보호구역이 뭐 몇 킬로 되는 거 아니잖아요. 보통 한 100m 길어봤자 한 뭐 2, 300m잖아요. 고도화는 30km도 빨라요. 걸어가듯이. 진짜. 맞아 맞아. 그리고 가능하면 어린이 보호구역이 있고 좀 옆으로 돌아가는 길이 있으면 돌아가는 것이 오히려 더 안전할 수 있습니다. 정말 방송 보시는 모든 분들이 꼭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만큼은 서행해 주시고 주의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 구역에서 사실 너무 마음 아픈 사고들도 많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런 안타까운 죽음이 반복된 걸 막기 위해서 민식이법이 제정되지 않았겠습니까? 맞습니다. 사실은 민식이법이 제정되기 전에도 어린이 보호구역은 있었어요. 그렇소. 과속 감지기 같은 것이 없으면 그렇게 속도를 잘 지키지 않았었죠. 어린이 구역 만약에 사고 나면 무조건 경찰 조사 받아야 됩니다. 사건들 다 보면 다 어린이 보호구역에 옆에 불법 주정차 차량들이 맞아요. 보여요. 그게 없으면 사실 시선이 확보되기 때문에 사고들이 안 나거든요. 어린이 보호구역에 주정차 불법 차량들 단속이 강화됐습니다.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실시가 됩니다. 원래 불법 주차하게 되면 4만 원인데요. 어린이 보호구역에 불법 주차하게 되면 3배 많은 12만 원이 부과가 될 수가 있고요. 단속 적발된 후에 2시간 뒤에도 그대로 주차했으면 다시 벌금이 추가가 됩니다. 단속 간격이 15분인데 5분으로 줄였고요. 절대로 어린이 보호구역에 주정차를 하시면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요. 어린이집이나 애들 학교 앞에 주차하는 게 절대 안 된다고 들었긴 했거든요. 저학년 어린이들 같은 경우에는 엄마 아빠가 자동차로 네. 이제 등하교 시켜주는 어린이들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통학 차량 안심 승하차 존이라는 거를 이제 새로 시행을 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별도로 이것을 신청을 하는데 등하교 시간에는 5분 정도는 주정차를 할 수가 있어요.
어찌 보면 학교 근처가 아이들이 킥보드도 타고 자전거도 타고 이렇게 노는 공간이기 때문에 어른들이 가장 먼저 법규를 준수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아파트 앞에 학교도 봐도 파란불로 바뀌자마자 애들이 정말 뛰어가거든요. 가정에서도 부모님들이 그렇죠. 어린이들에게 이런 교통법규에 대한 것을 잘 교육을 시켜야 돼요. 맞아요. 네. 자, 이제 또 시점상 학교도 개학을 했습니다. 겨우내 집안에만 있었던 아이들이 답답해서 더욱더 활발하게 뛰는 경우가 많을 텐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이 안전, 운전자는 물론 아이들도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주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지킬 건 확실하게 지키자고요.